출국 관광객 수가 많이 증가됐는데 갑작스런 개방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외여행 과소비 문제도 대두됐지만 각 여행사들의 좋은 여행 상품 개발, 서비스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여행을 처음 나가는 여행객들에게 간단한 출입국 절차 및 통관 상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해외여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외국을 여러 번 왕래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잡아 취미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처음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각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키지 투어의 장점을 살펴보면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짜여진 일정에 따라 유명 관광지를 두루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단체로 교통편을 이용함으로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출국 때부터 계속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여권과 비자 발급은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를 이용할 경우 여행사 측에서 실비 또는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어 해당 서류를 준비한 뒤 여행사 측에 맡기는 것이 간편합니다. 환전은 거래은행의 외환 창구 또는 공항에 있는 은행에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을 하는데 약간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로 미리 환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 본인의 사인만으로 호텔에서 교환이 가능해 편리하며 분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어 안전합니다. 또한 여행지에서는 다이너스, 아멕스, 비자, 마스터 등 국제적인 크레딧 카드의 사용도 편리합니다. 여행 출발 전에는 티켓의 출발 시간과 공항의 위치를 구청 사인과 신청 사인과 파악한 다음 적어도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주소 성명은 물론 여행지, 여행 목적, 기간과 자신이 이용할 비행기 편량을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항공사 데스크에 공항세와 출국 신고서, 여권, 티켓을 제출하고 보딩 패스, 즉 탑승권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흡연석, 비흡연석을 꼭 지정받아야 하며 간편한 손가방 이외에 큰 백 등을 맡기고 탑승권과 짐표를 받습니다. 이때 출국 게이트가 몇 번인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비행기 출발 1시간 전, 여권과 비행기표를 보이고 출국 게이트를 지나면 곧 엑스레이 검사대가 나오는데 통과대를 지나 간단한 몸수색을 마친 다음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출국 심사대에 미리 적은 출국 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 샘플을 받은 다음 탑승 게이트를 찾아갑니다. 이때 공항 내 면세점에서 담배, 술, 인삼 등을 면세로 구입할 수가 있으며 미화, 일화, 한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내 안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좌석 벨트를 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좌석 벨트는 양손으로 버클을 끼워 몸에 맞도록 조여야 하며 풀 때는 윗두공을 들어 올리면 풀어집니다. 조끼는 좌석 밑에 있는데 먼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신 다음 몸에 맞도록 조여주셔야 합니다. 이 구명 조끼는 앞에 있는 손잡이를 아래로 당기면 부풀어지며 충분히 부풀지 않을 경우에는 고무관을 입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소 마스크는 머리 위에 선반 속에 있으며 객실에 급격한 감압 현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마스크가 떨어지면 담배를 즉시 꺼야 하며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에 대야 합니다. 비행기 비상구는 가리키는 바와 같이 좌우에 각각 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한 지 30분 정도 되면 간단한 음료가 제공되며 이어 기내식이 주어지는데 대개는 양식인 경우가 많고 식사가 끝나면 커피와 홍차가 손님의 취향에 맞게 제공됩니다. 공항 도착 전에 기내 면세품 판매가 시작되는데 좌석 앞주머니에 꽂혀있는 항공회사의 잡지를 보면 판매 내역이 나와 있어 미리 골라두는 것이 좋으며 달러, 엔 또는 크레딧 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출입국 신고서를 쓰는데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여행지 연락처를 자세히 기입해야 되며 물을 때는 승무원을 불러 물어보거나 주위에 한국인을 찾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 입국 심사대로 가는데 외국 공항은 항상 길게 줄을 서기 마련입니다.
행사대에서 여행 목적이 무엇이냐, 며칠 있을 것이냐, 체류 시 연락처는 어디냐 등 간단한 물음에 답하면 심사를 마칠 수 있으며,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가면 각 항공사 표지판과 비행기 편명이 표시된 화물대가 있는데, 미리 카트를 끌고 가 돌아오는 자신의 짐을 실은 다음 세관을 통과합니다. 관광객의 경우 대개 담배와 술의 수량을 물어보고 별반 없으면 쉽게 통과를 됩니다. 여행의 경우 입국 게이트를 나가면은 안내원이 피켓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때 안내원을 따라 미리 준비된 버스에 짐을 싣고 오르게 되며, 개인 여행의 경우 버스 데스크에 가서 본인이 묵고 있는 호텔 또는 지역으로 가는 버스 티켓을 구입해 시내로 들어가거나 렌트카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관광지의 호텔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은 실례가 되며, 실내화를 신거나 호텔 가운을 입고 로비나 식당을 배회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신의 짐을 빌보이가 방까지 운반해줬을 때는 1달러나 500엔 정도의 팁을 지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방을 청소해주는 호텔 종업원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팁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고 귀국할 경우 여행자는 꼭 72시간, 약 3일 전에 자신의 비행기에 대한 예약 확인을 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된 예약은 종종 취소될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은 한국 출국대와 마찬가지로 항공편에 따른 데스크를 찾아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개의 경우 20kg이 넘으면은 중량 초과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데스크에서 짐을 붙인 다음 탑승권을 받은 후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미국의 경우 항공 데스크에서 출국 신고를 대신하지만, 대개의 나라의 경우 입국 시 여권에 붙여진 출국 신고서의 남는 칸에 비행기 편명과 출발 도착지를 기입해 제출하면 출국 심사는 끝납니다. 손짐의 엑스레이 검사와 간단한 몸수색을 마치고 출발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잠시 남는 시간에 술, 담배, 시계,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들리는 것도 좋은 쇼핑의 하나입니다.
있지만 기내에서도 김포공항 도착 전에 술, 담배 종류를 면세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 양주는 두 병, 담배는 두 보루, 향수는 2온스까지 반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는 입국 신고서와 휴대용품 신고서를 나누어 주는데 김포 출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의 뒷면을 보관하고 있다면은 비행기 편명과 출발지만 기입해 보관하면 되고 휴대용품 신고서는 신고 물품이 있을 시에 자세히 기입하며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여권 번호를 적고 사인을 해 보관합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받는데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손가방 등 휴대품의 엑스레이 검사와 몸 검사를 받고 나오면 비행기 편명이 표시된 화물대에서 자신의 짐을 찾습니다. 통관 시 통관 물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녹색 표지판에 비과세 또는 적색 표지판에 과세를 선별해 차례로 줄을 선 다음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면 우선 여권과 휴대용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짐을 검사대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요즘은 수입 자유화 물품이 많아 그리 까다롭지 않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에서 돌아오면은 다음 여행에 대한 자신도 생기고 새로운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